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와 전통 자동차 그리고 소비 업종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IT 하드웨어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클라우드와 인터넷을 대표하는 테마가 약세를 보이고 반도체가 강세를 나타낸 것이 이를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동시에 전통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 같은 트렌드가 국내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주식은 미국 소비 증가와 메타버스 테마 수혜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전통 자동차 업체들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대기 중인 수요도 많아서 실적 개선이 점쳐진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 골프 열풍이 불면서 골프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골프 인구에다 2030 젊은 세대가 골프에 뛰어들면서 골프 인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2030 세대는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못 가자 골프장으로 향했고 이들은 골프용품과 골프웨어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서 셀카를 찍는 것이 유행일 정도였습니다. 국내 골프웨어 시장 1위 업체인 크리스 FNC는 어제 8.84%가 오른 49,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5만 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고요. 연초 대비 92.84%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 전문 업체인 골프존도 최근 한 달 동안 28.56%가 뛰었습니다. 자, 이 같은 골프 관련주의 강세는 2030 세대를 주축으로 한 골프 인구 확대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40, 50대 남성 전유물로 여겨졌던 골프에 젊은 층이 뛰어들면서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 원두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스타벅스가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가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커피는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 CNN 비즈니스는 케빈 존슨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원두 가격 기준인 커피 씨 선물 가격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뛴 $2.33에 거래가 됐는데 이는 9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대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원두를 포함한 다양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대해서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흡수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1위 중고차 매매 플랫폼 케이카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종가 25,500원에 3배가 넘는 85,2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영향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케이카의 브랜드와 온라인 지배력을 감안했을 때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케이카가 전체 중고차와 소매 중고차 판매 부문에서 각각 4.2%, 3.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장에서는 81%의 점유율로 가장 큰 업체라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어 2030년까지 케이카의 중고차와 소매 중고차 판매 시장 점유율은 각각 11.2, 10.8%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국의 온라인 중고차 매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케이카가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면 글로벌 동종 업체들과의 시가총액 격차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목표 주가를 산출하기 위한 비교군으로 미국 중고차 업체 카바나를 제시했습니다. 네, CJ, CGV가 위드 코로나를 맞아 본격적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영화 이외에도 극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CJ, CGV는 이달 28일에 파리 생제르맹 FC와 AS 생테티엔의 경기를 CGV 강남에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FC는 메시와 네이마르, 음바페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대거 소속된 유럽의 명문팀입니다. 이번 생중계는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 행사로 풋볼 컬처 매거진인 오버 더 피치와 협업해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CJ, CGV는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1일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크루의 서울 콘서트를 포함해서 뮤지컬 광염 소나타,
태양의 노래 등 뮤지컬 공연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자, 노후 대비를 안정적으로 하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TDF,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 펀드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TDF는 투자자들의 예상 은퇴 시기를 타겟 데이트, 목표 시점으로 삼아 해당 시점에 자산가치가 최대한 불어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가 알아서 돈을 굴려주는 펀드를 말합니다. 자, 한번 가입하면 투자자 연령에 맞춰서 자동으로 투자 포트폴리오가 조정됩니다. 국내외 주식은 물론이고 채권과 예금,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가령 2020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회사에 25년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원은 TDF 2045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2018년 11월 1조 2천억 원대였던 국내 TDF 설정액 규모는 어제 기준으로 7조 6천억 원대로 3년 만에 5배나 넘게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10조 6천억 원이 빠져나간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지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상장하는 이 골프 ETF 상장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올해 이제 체감하시는 것처럼 이 골프 인구 증가에 따른 이 골프 관련주들의 이런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이 하나로 FN 골프 테마 ETF를 상장합니다. 뭐 FN 가이드의 골프 테마 지수를 추종하는 이번 ETF, 이 골프 관련 테마 이 관련주들을 좀 편입하여 운용하는 상품인데, 일단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 당연스레 얼마 전 이 메타버스 ETF 출시 이후에 이 관련주들의 이제 주가 상승 사례를 좀 봤었던 만큼 이번 골프 ETF 상장 이후 이 관련 편입 종목에 대한 이 관심이 좀 큰 상황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이에 따른 이 주가 반영, 뭐 관련주들에 있어서 일부 반영된 측면도 있겠지만 이 주가 방향성과 관계없이 이제 당분간 연말 연초에 좀 관심 기울여 볼 만한 이런 테마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 골프 관련 테마에 좀 관심을 좀 지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편입 예상 종목에 이 카카오 게임즈, 뭐 코오롱 인더, 이마트, 카카오 등이 좀 포진된 점은 뭐 일부 종목에 있어서는 좀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그 외 골프존이라든가 뭐 의류업체 크리스 FNC, 뭐 의류라든가 골프장 보유, 뭐 스크린 골프와 관련된 기업군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서 일단 편입 종목, 뭐 이들 종목 내에서도 좀 주가가 치고 나가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캐치하면서 관심을 집중시키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 ETF 출시로 관련주들의 이제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좀 일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유동 주식 수가 적은 골프존 등의 종목에는 이 수급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ETF의 이런 기계적인 매수를 통해서 이 주가 상승 및 거래량 상승에 따른 좀 추가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 편입주 가운데에서는 뭐 골프존과 골프존 뉴딘홀딩스, 뭐 크리스 FNC 등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서 이번 골프 ETF에 대한 자금 유입,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자금 유입을 관찰하시면서 편입 종목 비중 및 관련 편입 종목 내 주가 차별화가 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향후 관찰하시면서 대응에 좀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 서두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골프 인구 증가에 따른 골프 관련주의 강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뭐 대표적인 두 종목을 첫 번째로는 골프존 먼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당연스레 이제 국내 1위 스크린 골프 기업으로 이 골프 인구 증가라든가 이 골프 관련 테마에서는 대표격 종목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 국내 쪽이 좋기 때문에 이제 국내 쪽에 대한 모멘텀만 어떻게 보면 있었던 이런 골프존이 해외 모멘텀이 올해 3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와 더불어 해외 모멘텀도 추가적인 이런 주가 재평가의 모멘텀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출시되는 골프 ETF에 따른 이런 수급 유입 기대감, 유동 주식수가 많지 않은 이 골프존에 있어서는 수급적 기대감까지도 더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크리스 FNC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국내 골프웨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뭐 골프 브랜드 1위 파리게이츠와 6위 핑, 고가 브랜드인 마스터바니와 뭐 세인트 앤 앤드루스 등 이런 주요 브랜드들의 성장세 등에 힘입어서 이번 3분기 실적 역시도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모습인데 일단 실적 부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신제품 비중이 50%대까지 그러니까 즉 판매 비중의 절반이 신제품이다라는 점에 투자 포인트를 일부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듯 신제품은 할인율이 없기 때문에 판매 가격대가 높고 그리고 또 의류업체 입장에서는 신제품에 대한 판매 마진이 즉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신제품 판매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이 크리스 FNC에게는 좀 최적의 영업 환경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마진 상품 비중이 증가하는 점은 이 매출과 이익률이 둘 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주가 측면에서는 최근 이러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주가 역시도 단기 급등 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과 더불어 이 골프 ETF의 수급적인 기대감도 일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골프존과 크리스 FNC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